기꿈님께서 작가님은 작업을 하시게 될 때 휴일을 어떤 식으로 정해놓고 작업을 하시나요? 하셨는데요. 웹툰 작가들의 일상은 이렇습니다. 일단 일어납니다. 작업을 하겠죠? 마감을 하겠죠? 마감을 하다 보면 버틸 수 없을 때가 옵니다. 졸음이 대충 한 30시간 정도 지나요. 그럼 잡니다. 그럼 언젠가 눈이 떠지겠죠? 작업을 하겠죠. 그러다 보면 또 지쳐서 자야 될 때가 옵니다. 그럼 잡니다. 이 반복이에요. 마감을 했다. 그러면 잡니다. 말하면서 너무 슬프다 진짜. 웹툰 작가분들이 약간 좀 휴일과 저녁이 있어야 되는데 어시스턴트들이 좀 있어줘야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휴일과 저녁이 없죠. 팀SM님 워라벨 괜찮으신가요? 괜찮은 게 있습니까? 정말 괜찮지 않고 웹툰 작가라는 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직업이기 때문에